최근 부산 지역 일선 학교에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교사들 사이에서는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 현장에 변화가 없거나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A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노출 사진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A 교사는 10년간 몸담던 학교를 떠나 장기간 병가를 내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직이 정말 천직으로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좀 요즘은 겁이 더럽 나더라고요. 내년에 내가 과연 웃으면서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과 웃으면서 수업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선생님으로서 당당히 교단에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음란사진 유포 의심 학생이 오히려 신고자로 보고가 됐던 겁니다. A 교사는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교원인 저희가 그 사안의 요지를 정정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정을 저희가 해야 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진짜 교사를 위한 기관이 맞나 이런 신뢰감이 좀 많이 무너져서 많이 오히려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교권보호위원회를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한 기구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래서 저희를 두 번 좌절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A 교사는 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학교에 많은 시스템들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선생님들은 업무 과중에 민원에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해서 거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마련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또 제가 실제 피해자가 돼보니까 이게 더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딥페이크 기술은 새로운 학교폭력 등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산 일선학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5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권 교육에 관련돼서 침해를 당하셨다고 느꼈다면 그건 명백한 교권 보호 침해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느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되고, 교육청이든 학교 관리자든 교원 힐링센터든 교권보호위원회든 본인이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또 책임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